자, 여러분, 갤럭시 S20 이벤트 갑니다. 총 4개의 갤럭시 S20 시리즈를 보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생폰과 청량캐슬 낀 것 요거를 맞추시면 돼요. 전부 맞추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갤럭시 S20을 드립니다. 자, 바로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끝났습니다. 다 생폰 같죠? 하지만 다 생폰은 아니라는 점 제가 힌트 한번 쓱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는 3월 14일 제 커뮤니티 탭에서 공지하도록 할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댓글이나 푸른코리아 사이트에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기대에 걸맞게 또 한 번 저희 청량 캐스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바로 지금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이고요. 네이버에 청량캐슬 검색하신 후 예약하시면 돼요. 이번엔 제가 물량을 많이 준비한 상태에서 사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일주일 내로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좀 늘어나면 팝업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청량케이스 인기 검색어 1위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베푸른코리아의 청량케이스 매트블랙 색상 전 모델을 할인하고요. 버즈플러스 케이스까지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거두절 말고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화면 보호예요. 자, 저희 청량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디자인 출원을 진작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디자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량케이스 디자인은 저희 푸른코리아 말고는 아무데서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의 특징은 뭐죠? 바로 플랫 디스플레이인데 플랫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립감이에요. 자,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인데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좌우가 스마트폰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럼 쥐었을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덜컹거려서 그립감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떻죠? 이런 식으로 기기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만들어 왔던 것처럼 좌우의 측면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 갤럭시 유저분들은 이런 식으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제스처가 많은데 좌우가 높으면요 제스처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한두 번 거슬리고 적응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매일매일 거슬립니다. 저희 청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 크롬 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싹 잡으면 그립감이 아주 환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 할 때 제스처 느낌이 아주 좋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설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변태적입니다. 갤럭시 S20과 20 플러스 둘 다 같은 설계고요. 마찬가지로 울트라 모델도 같은 설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립감은 환상이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게 있죠. 측면 부분이 낮기 때문에 화면 보호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하단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굴곡이 생깁니다. 굴곡이 생겨서 싹 올라가죠. 요 윗부분까지 액정보다 0.3mm 높게 설계되어서 이렇게 뒤집어도 케이스부터 닿게 돼요. 하단도 마찬가지의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액정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푸른코리아 말고는 이런 디자인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단은 0.3mm 높고 측면은 크롬 라인에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력에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 드랍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립감이에요. 자, 뭐 청량 케이스는 뭐 그립감 세계관 최강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립감이 좋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측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쥐었을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생폰 같아요. 특히나 이 갤럭시 S20 시리즈가 후면이 무광으로 바뀌면서 생폰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케이스를 착용하면 덜 미끄럽고요. 뭐 이런 부분에 단차들이 있던 곳이 케이스를 착용하게 되면 매끄럽게 바뀌면서요 그립감이 아주아주 좋아집니다. 청량 케이스 구매자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립감이 정말 예술이라는 걸요. 세 번째는 각인 삭제입니다. 자, 이건 그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측면에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측면에 이 브랜드명이나 이상한 기술명 같은 게 들어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도대체 투명 케이스 이런 게 왜 있지? 왜 추노마크를 찍었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투명 케이스는요 크건 작건 간에 각인이 있으면 너무 꼴보기 싫고요 손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기본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졌는데 이 낙인 같은 로고 각인은요 이 푸른코리아의 대표인 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케이스에는 그 어느 곳에도 각인 같은 건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는 게 저희 청량 케이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키링 삭제인데요. 여기서 바로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키링이에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OEM하는 제품들에 이런 키링들이 많고요. 그냥 저냥 뭐 다들 키링 넣으니까 우리도 넣자 이런 마인드로 넣는 건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량 케이스는 어느 곳에도 키링을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위 아래도 키링 같은 건 없습니다. 요 울트라도 마찬가지로요. 요 측면이나 상단에도 키링은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카메라 설계인데요. 카메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의 풀PC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카메라와
컴퓨터와 케이스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케이스 낀 것 같고 굉장히 좀 덜 예쁘고요. 일체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사실 이러면 뭐 투명 케이스 끼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또 이런 디자인도 있는데요. 이 카메라 부분의 침범에서 케이스가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생폰 같은 느낌을 굉장히 해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는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량 케이스의 카메라 설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 부분과 케이스 사이 여백을 굉장히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보다 더 최소화하려면요, 이 케이스가 카메라 부분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 같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는 안 했고요. 카메라 부분의 여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다른 풀피쉬 케이스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의 풀피쉬 케이스, 왼쪽은 청량 케이스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카메라 부분의 여백이 적어야 되는 이유를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이 카메라 부분 살 두께인데요, 이 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굉장히 좀 덜 예뻐 보여요. 얘도 타사의 풀피쉬 케이스인데 이 카메라 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얇으면 굉장히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봐도 너무나 예쁘죠. 아,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 보호가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싹 보시면 이 케이스가 이 카메라 부분보다 0.1mm가 높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후면으로 바닥에 놔두요, 케이스가 먼저 땅에 닿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도 보호를 해줍니다. 특히나 저희 제품은 카툭띠를 조금 완화해주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면 거의 카툭띠가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울트라 모델을 보셔도요, 카툭띠가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얘는 카툭띠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저희 청량 케이스 낀 거는 카툭띠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뭐 단순히 울트라 모델만 좀 비교해 드린다고 해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케이스, 오른쪽은 청량 케이스예요. 다음 여섯 번째는 버튼 설계인데요, 이번에 버튼 설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의 갤럭시 시리즈의 저희 청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좀 파놓는 디자인이었는데 갤럭시 S21 두 가지 모델들은 플랫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1:1 타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플랫 모델들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조금 더 예뻐가지고 구멍을 뚫었고요, 엣지인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롬 라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파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이렇게 버튼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생품 같고 예쁜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는 제로갭 설계인데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조금 입이 아픈 지경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홀의 구멍과 케이스의 구멍이 완벽히 1:1로 맞고요, 갭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제로갭 설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는 이 스피커 구멍이 제로갭 설계가 되어 있고 상단에도 이 두 가지 구멍이 제로갭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살짝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게 생폰인지 케이스를 끼운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변태같이 설계를 해놨어요.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뻥뻥 뚫어놓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충전 포트 설계인데요, 이번에 충전 포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로 거의 간섭 없게끔 케이스를 좀 아래로 내려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위쪽을 좀 뚫어놓음으로써 탈착하기 좀 편하고요, 이 위쪽 부분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위치가 원래 이쪽에서 이 안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 황금 뷰를 맞추기 위해 적당하게 양옆으로 넓혀가지고 마이크 숨에 전혀 문제가 없이 만들어놨는데 보통 케이스들은 디자인을 해치게끔 이렇게 좌우에 황금 비율이 아니라 마이크 부분만 조금 더 파놓는 이런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 위쪽이 훨씬 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평생 변색이 없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청량 케이스를 사용하시다가 변색이 되면요, 뭐 10년을 썼던 30년을 썼던 환불을 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변색이 생기시는 분들 있으면 문의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PC 케이스의 특성상 변색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이런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는 무조건 변색이 생긴다는 점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열 번째는 특수 코팅이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PC 케이스들은요, 이렇게 이제 웃김만 스쳐도 기스가 나는데 보시는 저희 청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V 코팅을 통해서요 경도를 급격하게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웃김만 스친다고 기스가 나진 않고요, 이 코팅 안 된 케이스와 비교해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어쨌든 기스가 안 나지는 않지만 기스에 굉장히 강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열한 번째는 도트 패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디자인 출원을 했고요, 저희 모든 청량 케이스의 도트 패턴은 똑같고요, 티가 거의 안 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모델 전부 도트 패턴에 적용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도트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개발에 굉장히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열심히 개발했으니까요, 이 보시는 상세 페이지에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발송은 대부분 일주일 안쪽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정말 늦으면 2주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는 청량 케이스 잘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봐도 생폰 같고 뭔가 무광인 듯 하면서 유광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굉장히 예쁘다는 사실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안 보여드리면 좀 섭할 것 같아서 전체 모델 청량 케이스 착용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버즈 프로 케이스도 아주 예쁘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의 조명에 도움이 되셨구나 이렇게 따라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즐겁게 보이시고 또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꼭이!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